안녕하세요. 쇼미더팀의 송지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복스에서 나온 페달 튜너입니다. VXT1. 얘는 복스 최초의 페달 튜너이고요. 그리고 초정밀 튜닝이 가능한 스트로브 페달 튜너입니다. 근데 스트로브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나 다른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 연주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세팅도 굉장히 다양하게 세팅이 돼서 기타 연주자뿐만이 아니라 베이스 연주자, 그리고 바이올린, 우쿨렐레까지 여러 가지 튜닝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칼리브레이션도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사용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인풋, 아웃풋 이렇게 이 파워 공급 단자가 병렬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이펙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끔 아웃 전원 공급할 수 있는 잭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뭐 하나 정도 네 전원을 공급하게 되어 있죠. 9V에 200mA까지, 맥스 200mA까지 공급이 되니까 다른 이펙터에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 보시면요, 우선 1로 돼 있잖아요. 1, 2, 1이 굉장히 초정밀 플러스 마이너스 0.02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는 가장 진짜 초정밀 튜닝이 가능한데, 그러면 0, 네, 높을 때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낮춰주면 천천히 움직이다가 네, 이 정도 거의 안 움직이는 느낌, 이게 튜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건 낮은 거예요. 낮은 거 A. 네, 안 움직일 정도, 안 움직이면 이제 튜닝이 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D도 이게 굉장히 정밀해서 네, 이런 느낌. 네, 아, 되게 어렵네요. 네, 역시 스트로브 튜너 굉장히 예민하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보면 두 번째 디스플레이는 이 마른 목골 다이아몬드 형태의 디스플레이인데, 누르면요 이 다이아몬드 이빠랑 이빠가 높고 낮음을 표현해 주는 거고, 중간에 파란불이 켜지면 이게 튜닝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네, 이렇게 네, 튜닝 완료 됐다는 파란불이 켜지죠. 이게 다이아몬드 튜닝이고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보기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버티컬 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작은 모서리 있잖아요. 여기에 불이 들어오도록 악기를 튜닝을 하면 돼요. A를 다시 하면 네, 이 작은 모서리에 불이 들어오고 낮으면 아래쪽으로 가고요, 높으면 위쪽으로 가요. 네, 그래서 가운데 양 모서리에 딱 맞춰지면 파란불이 동시에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튜닝이 맞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그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프셋이라고 있죠. 이거는 세팅 값인데 지금은 CH라고 해서 크로매틱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냥 뭐 크로매틱 C, C샵, D, D샵 이렇게 크로매틱 값. 그리고 이거는 일렉트릭 기타나 레귤러 튜닝이고요. 그리고 2는 일렉트릭 기타나 이제 버즈 피튼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 비슷해요. 근데 G1으로 많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G2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C는 어쿠스틱 기타. 네. 그리고 얘는 베이스 기타고, 이거는 오픈 D, 그리고 오픈 E, 그리고 오픈 G, 오픈 A, 그리고 오픈 A, 그 DA는요, DA, DG, AD라고 해서 좀 특이한 네, 그런 세팅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로매틱 튜너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CH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 초기 설정이 크로매틱 튜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셋 튜닝 모드를 뭐 오픈 A, 오픈 D 뭐 이런 걸로 하고 싶으시다면은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디스플레이 모드를 스트로브로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가장 정확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운드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이제 트루바이패스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튜너 회로에 의한 소리나 소리의 이제 변화나 열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좀 크기가 커 보이긴 한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네, 안에 회로가 생각보다 작아서 아마 이 크기만 이제 이 LED 창 때문에 이제 좀 크게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왜냐면 시연성 좋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9V 전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요즘 다 작게 나오거나 해가지고 전지 넣는 그 부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나사 돌려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바로바로 넣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가 기분 좋은 가격으로 144,500원.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 이렇게 사 놓으면요 거의 뭐 계속 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은 튜너 하나 장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갖고 싶으세요? 그 다음에